자, 그럼 번호 순서대로 차례로 나와볼까? 네. 그리고 실내화는 벗고 올라오도록 하고. 윤석이는 작년보다 2cm나 더 컸네. 성훈이는 3cm나 더 컸구나. 자두야, 똑바로 다시 한번 서볼래? 왜 작년보다 작게 나오지? 최자두, 넌 아래로 자라냐? 너 그러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윤서울아, 너 죽였어! 어? 야! 왜 마음대로 자리 바꿔? 선생님이 번호 순서대로 서라고 했잖아! 아니, 나는 저 먼저 해도 되니까 나는... 돌돌아, 번호 순서대로 기록해야 되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 네, 선생님. 옆반에 57kg 나가는 애가 있다는데 누가 더 나갈까? 내가 볼 때 우리 반이 이길 것 같은데. 가리면 선생님이 볼 수 없잖니. 제가 정확히 봤어요, 선생님. 아, 그래? 민지야, 아, 뭐야?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얼른 내려가. 그래. 에휴, 하나도 재미없어. 모두 조용히 들라고. 다음 사람. 민지야. 자, 모두들 주목. 오늘부터 학예의 장기자랑 준비를 시작할 거예요. 파트너는 여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정할 겁니다. 쪽지에 남학생들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각자 나와서 뽑아보도록 해요. 누굴 뽑았을까? 설마 그럴 리가. 아, 그럼 민지도 날. 나 같은 거 상대도 안 해줄 거야. 안녕.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최자도. 야, 돌돌아, 오늘은 축구 어디서 할 거야? 놀이터? 난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아이, 뭐야, 지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선. 미안, 나 먼저 간다.
안 맞던 건데 아주 쏙 들어갔어.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건가? 됐어! 누구세요? 어? 어? 민지야,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랬니? 돌돌아, 무슨 일 있니? 민지야, 나 너랑 포크댄스 추고 싶어. 내 파트너가 되어줘. 뭐라고? 민지, 너처럼 착하고 예쁘고 그런 애는 본 적이 없어. 돌돌아, 왜 그래? 신체 검사 날 날 위해 그렇게 해준 거 정말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이었어. 그거 친구끼리 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 너 설마 이상하게 오해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땐 친구였으니까 이제부터는 더 친하게. 자, 뭐? 미안해 돌돌아. 너는 좋은 친구고 앞으로도 다른 애들처럼 그냥 친구일 뿐이야. 아니 당장 대답 안 해도 되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선. 아니 미안, 이 꽃은 정말 못 받겠다. 너 내가 뚱뚱해서 그런 거야? 무슨 소리야? 뚱뚱한 친구는 괜찮지만 뚱뚱한 남자친구는 안 된다, 뭐 이런 건가? 오해하지 마 돌돌아, 나는 그냥. 민지야, 연습하다 말고 뭐해? 뭐야, 돌돌이 네가 여긴 웬일이야? 너 옷이 그게 뭐야? 나 성훈이랑 포크댄스 연습해야 돼, 미안. 그래 알았어, 귀찮게 해서 진짜 미안해. 미안해. 돌돌아, 저 녀석 왜 저래? 참 이상하네. 돌돌이가 이렇게 며칠 동안이나 학교 빠지려는 아닌데. 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아플지도. 근데 정말 이상해. 왜 전화까지 안 받는데? 니네 아직 몰랐구나. 내가 교무실에서 들은 건데 돌돌이 전화 갈 거래. 그것도 아주 먼 학교로. 뭐? 돌돌이가 전학을 간다고? 누구세요? 저는 민지라고 하는데요. 혹시 돌돌이 집에 있나요? 민지,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돌돌아, 내가 네 포크댄스 파트너 해주면 되는 거야? 뭐? 나 때문에 네가 전학까지 가는 거 바라지 않아. 우리 더 친하게 잘 지내보자. 정말이야? 그럼 나는 민지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자, 그럼 줄 서볼까? 학교의 최종 리허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너 찾아도 일부러. 일부러라니 섭섭하다 얘. 짠짠짠짠. 아, 돌돌아, 안무가 다 틀렸잖아. 괜찮아 괜찮아. 저런 거 처음이야. 느낌이 안 좋아. 그럼 민지야. 잖아 정말. 민지야, 괜찮으면 나 좀 도와. 안 돼! 뭐? 그래 자두야, 네 말이 맞아. 역시 이대로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나 갔다 올게. 그래, 다녀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사주려고 했는데 아까는 실수해서 미안했어. 할 말이 좀 있어서 보자고 했어.
그래? 마침 잘 됐네. 나도 너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먹을래? 됐어. 안 먹어. 돌돌아, 지난 2주 동안 너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너 참 좋은 아이더라. 상냥하고 친절하고. 에이, 무슨.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니야. 정말로 넌 알면 알수록 착하고 좋은 아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오 마이 갓! 어, 어? 설마 네가 나한테 빠진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어? 민지야, 실은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 미안, 우리 헤어지자! 아무래도 민지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뭐라? 내가 너무 성급했어. 나 오늘 학원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 학교에서 보자.